뭐 몇 분에 한 번씩 웃겨줘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진 않아요. 그러나 영화가 너무 좀 너무 무거워진다, 너무 진지해진다 라고 하는 거는 좀 제가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. 제가 어떤 어두운 영화를 찍을 때조차도 너무 심각해지는 것은 조금 뭐 오글거린달까? 너무 때로 너무 자의식 과잉인 것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너무 어둡기만 한 것도 좀 그래요. 부담스러워요.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란 뜻으로 먹는 겁니다. 너나 잘하세요. 그래서 그럴 때 좀 역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어둡고 심각한 순간을 이용해서 그것을 거꾸로 웃기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. 그것이 삶의 그 총체성이랄까? 인생은 이런 면 저런 면이 있는데 너무 심각하고 어둡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관점에서 볼 때에는 웃음을 터뜨리게 하기도 한다라는 삶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요소인 것 같습니다.